벨라지오 호텔에서 시저스 팰리스 호텔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화려한 명품관들을 지나면 시저스 팰리스 호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다리가 나옵니다. 예전 영상이랑 비교해보니 관광객이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시저스 팰리스 호텔이 보입니다. 여기서 묵는 건 처음이라 아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객실 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객실 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첫인상은 화려함보다는 깔끔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화장실이 더 화려해 보여요. 샤워부스와 욕조가 있고 이런 것들이 기본 제공됩니다. 다 사용하면 다음날 청소해주시면서 또 채워주세요. 또한 변기랑 각방이라 더 쾌적합니다. 벽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안에는 다리미, 다림판, 옷걸이, 금고가 있어요. 서랍 모양 냉장고를 열어보면 진짜 부자들만 먹는다는 호텔방 안 음료수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서랍이라 보관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보관하시다가 퇴실하실 때 잊지 말고 꼭 챙겨가시고요. 간이 의자와 소파가 있고 식탁에는 커피 머신도 있습니다. 여기선 정면에는 코스모폴리탄 호텔과 벨라지오 분수, 왼쪽으로는 페리스 호텔, 그리고 우측에는 벨라지오 호텔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까 벨라지오에서 이동할 때 지나온 명품관들 지붕이 보이네요. 지금은 포럼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여행이었어서 장식들이 다 크리스마스예요. 포럼샵은 여러분의 확장 동작 끝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띄게 됐고요. 현재 160여 개의 상점과 레스토랑이 있으며 2016년까지 분적당 미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 수익을 올린 쇼핑몰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아마 제일 꼭대기층 같아요. 특이한 점은 나선형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석상들이 기둥 대신 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한 곳이에요. 바깥으로 나와서 호텔 외관을 좀 둘러보겠습니다. 출입구가 여러 군데라 나가보면 분위기가 각자 달라서 심심하지가 않아요. 이건 트레비 분수의 복제품입니다. 그럴싸한 정도가 아니라 꽤 비슷해요. 샵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품절이 올 때마다 느끼지만 볼 건 많은데 살 게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심히 돌아다녀 봤습니다. 지난번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곳이 아틀란티스 쇼가 열리는 곳인 거 아시겠죠? 이제 저녁 식사 예약 시간이 다가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013년에 문을 연 카라미네스라고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내부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 레스토랑 중에서도 가장 큰 곳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메뉴판이 있지만 글씨만 봐서는 도저히 메뉴를 고를 수가 없어서 QR을 찍고 그림하고 골라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을 하나하나 다 켜야 해요. 이건 저만의 힐링 여행 루틴 중 하나입니다. 어떤 걸 고를까 하다가 대충 골라 잡았습니다.